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헬라 제국과 성경, 알렉산더의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와 알렉산더와 트로이의 영웅 아킬레우스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5대제국 책 253쪽에서 257쪽의 내용입니다. 겨우 4만 명으로 시작한 알렉산더 군대는 무서운 기세로 그리스를 완전히 손에 넣고 BC 336년 선발 부대를 페르시아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BC 333년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알렉산더가 직접 페르시아로 넘어가 다레이오스 3세와 이수수 전투에서 맞붙습니다. 이수수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다레이오스 3세는 전차를 버리고 말에 올라타고 왕의 표식까지 제거한 상태에서 야음을 틈타 도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다레이오스 3세를 뒤쫓아가지 않고 말머리를 이집트로 향하면서 두로와 블레셋의 가자를 점령하고 곧바로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다음 정복지는 누가 봐도 당연히 유대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유대 점령은 다른 점령지에 비해 매우 다릅니다. 유대는 말라기서가 기록될 때까지도 페르시아의 총독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렉산더가 유대를 향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군대가 유대에 도착할 즈음 유대의 대제사장은 자주색과 주홍색의 옷에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가 달린 모자를 쓰고 백성에게 흰 옷을 입히고 알렉산더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알렉산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대제사장에게 안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이유는 알렉산더가 원정을 떠나기 전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아세아를 제패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던 중 앞에서 말한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 자기가 군대를 인도해 페르시아를 점령할 수 있게 해주겠노라고 말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꿈을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대제사장의 지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는 매 7년마다 그들의 안식년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의 예루살렘 성전 방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렉산더가 유대에 대해서는 여타 나라와 비교해서 관대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알렉산더가 정복전쟁 중에도 항상 독서를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책을 좋아한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을 세운 것이 유명한 것처럼 말입니다. 나중에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를 흉내내어 전쟁 중에 이동 도서관을 함께 움직였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알렉산더는 매일 밤 책 읽어주는 담당 군인에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읽게 했답니다. 그리고 잠들 때는 베개 아래에 그의 칼과 이 일리아드를 두고 잤답니다. 알렉산더의 롤모델이 바로 아킬레우스였기 때문입니다. 일리아드를 영화로 만든 트로이에서 바로 이 아킬레우스 역할을 브래드 피트가 해서 아주 인상적이었죠. 이렇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좋아했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수사성을 점령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석이 장식된 보석함을 발견하고서는 그 보석함에 일리아드를 넣었다는군요. 알렉산더에게 최고의 보석이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는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책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한 김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이 에피소드도 수사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사성에서 알렉산더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 페르시아 전체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를 알렉산더에게 바치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곧 그 요리사 선물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더군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일하고 난 후에 먹는 음식이 최고의 요리이다 라고요. 로마 시대의 한 장군에게 바쳤던 선물에 대해서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인 포이니 전쟁 때 일입니다. 한니발을 물리쳐 로마의 영웅이 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스키피오가 아프리카로 건너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스키피오에게 바치겠다는 연락을 해왔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지만 스키피오에게 선물로 바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스키피오는 그 선물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겠지만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장수에게 이보다 더 곤란한 선물은 또 없을 것이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헬라 제국과 성경, 알렉산더의 죽음과 헬라 제국의 분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